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인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주식 천만인 시대 여러분들도 다들 주식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떤가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다양한 날들이 있겠지만 주식에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즐겨 시청하시는 스트리밍에서도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뉴욕 증시는 미 연준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틀째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요. 다만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상승폭에는 제한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출발을 한번 만나보시죠.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점점 상승은 했지만 그래도 후반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56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 동향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까지 양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은 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하락으로 좀 돌려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3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도 바로 만나보시죠.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개인은 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도 이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시가총액 11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 11월 중순에 상장을 했던 에코프로머티가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11조의 시가총액을 돌파한 건데요. 간밤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된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머티 오전에는 142,300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면서 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며 16만 9천 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카이노스메드입니다. 혁신 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인데요. 카이노스메드에서 개발한 에이즈 치료제 이 두 가지 제형이 중국에서 의료보험 등재 승인을 모두 받았다고 들리면서 오늘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오전에 바로 급등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800원으로 출발하면서 바로 상한가까지 가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4,615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하실 방법도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키셔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거나 또 한 가지는 샵 3772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내용은 맥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금요일에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가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거시적 분석의 대가입니다. 맥스 대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뭐 오늘도 방송 출연을 했는데 결국 여러분들 뭐 지금 중요한 게 시장이지 않습니까? 맞죠? 굉장히 중요한 좀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시장이 또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또 수익을 내야 될지 이번 한 시간 동안 저랑 함께 좀 배워 가시면서 우리가 또 다음 주를 좀 준비를 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대표님 소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시황을 조금 이제 뭐 소외를 좀 놔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종목들 상승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시장이 일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과연 어떤 주도 테마들이, 어떤 테마들, 어떤 섹터들이 좀 주목을 받아주는지 그런 여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미국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글로벌 경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저점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절이 좀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구간들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이제 차트의 맥입니다. 맥. 우리가 뭐 흐름이라고 하죠. 흐름이라고 하는데 자, 결국에는 차트에서 보면 우리가 흐름 그리고 키 일정한 패턴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전한 포인트 그리고 안전한 가격대에서 좀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 교육까지 좀 준비를 했으니까 그 교육까지 조금 들어보시고 나도 조금 좀 싸게 주식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제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좀 교육을 해드릴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맥스 대표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의 맥을 오늘 저희가 한번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또 꼭 필요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네, 여러분들 어차피 오늘 방송 보시고 지금 톡방 입장을 하신 분들은 제가 저녁에 마치고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저녁에 이제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뭐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는 어떻게 써먹는지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듣고 내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 자, 저돈 판독기 천리안 지표도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천리안 지표뿐만 아니라 이 지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검색식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좀 손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에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교육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 라이브 방송도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점 판독기인 천리안 지표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시장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종목을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서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저점인지 아닌지 파악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다들 받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와 주시거나 또 한 가지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건데요.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내용은 맥스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맥스라고 써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던 공략주, 관심주들 있잖아요.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공략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지거든요, 대표님. 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가지고 왔던 우리가 관심주로 좀 살펴봤던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에요.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고 자, 지난주 이제 쉽게 말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매수를 했죠. 지난주 월요일에 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종목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주 중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모두 우리가 고가 기준으로 24%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차트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차트가 연출이 되고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공략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점 부분에서 공략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자, 우리가 공략을 하고 등락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죠? 등락이 조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저점에서 공략하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하더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갈 수가 있고 자, 이러한 부분들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더 길게 보시면은
이러한 구간들에서 왜 진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교육 강의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지지나 저항 그리고 추세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좀 지지를 받아주었던 구간에서 다시 횡보세를 보이다가 거기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그런 힘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이러한 구간들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자, 공략을 하셨다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는데, 자, 풍국주전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굉장히 많죠. 어차피 뭐 주류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더라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 또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종목인데,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중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이슈가 터지고 난 뒤에 이렇게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은 수익을 보더라도 얼마 못 봐요. 맞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밑에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충분히 그런 끼들이 많이 만들어진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자, 풍국조정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폭등 차트를 연출을 했던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몇 번이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들에서 공략을 한다면은 보유 기간은 최대한 짧게 가져가시면서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런 교육 강의라 그리고 공략주나 이런 부분들도, 자, 우리가 전부 다 바닥에서 조금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시장 이제 반등 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기회의 장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인데, 자, 우리가 이런 기회의 시장, 마지막 2023년 마무리를 좀 잘 하셔야지 내년에도, 24년에도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풍국주정 만나보셨습니다. 자, 12월 4일에 매수를 해서 이제 7거래일 만에 고가 기준 24%의 상승이 나왔다는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준 건데요. 그런데 이제 키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종목이든 저점에서 공략을 했다는 부분이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렇게 맥스 대표님과 함께 좀 저점에서 종목을 잘 공략해 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 말미에 또 오늘의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 체크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대표님. 오늘 장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 뭐 여러분들도 다들 보셨을 거예요. 맞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내다 파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대주주 양도세나 이런 이슈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들이 지금은 많은 물량을 가진 그런 개인들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런 시장이 조금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우리가 이런 대주주 회피성 물량이 나올 때 꼭 이제 보시면은 12월 이때쯤 보면은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출회가 돼요. 많이 출회가 되는데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좀 더디긴 하지만은 꾸준히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또한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주주 양도세 뭐 이런 물량들이 조금 출회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물량이 이렇게 출회가 됐을 때 그러면은 조금 막 의미 없이 막 그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가 오게 되겠죠. 굉장히 좋은 종목이 어떠한 특별한 이제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자, 우리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폭락장이죠.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가 문제인데, 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종목들,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지수 포인트 이런 부분들에서 공략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그런 종목들이 먼저 튀어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변동성은 조금 있을 거예요. 맞죠? 꾸준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변동성은 조금 있을 테니까 우리가 시장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결국 이제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어제도 굉장히 이제
차익 매물 실현이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조금 말아올리는 흐름으로 유턴을 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차피 음봉이 뜨긴 했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이러한 구간들 지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이제 고점을 달성한 그런 부분들을 돌파를 하고 지속적으로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 우리가 과거에 그런 부분들 저항 때 그런 부분들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제가 뭐 지지와 저항 이런 거 다 설명드렸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지수 차트에도 충분히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약간의 눌림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당연히 지금. 자, 이런 시장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또 이제 저점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잡아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아무래도 조금 가라앉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기도 했고 여전히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또 연말이기도 하고요. 이제 내년을 기다리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대표님.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까요? 네, 뭐 이맘때쯤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찾는 분이 있습니다. 산타를 계속 찾아다니시는데 뭐 불교를 믿으시고 어떤 종교를 가지셔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때는 항상 산타를 찾아요. 산타를 찾는데 자,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충분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그런 시장 중에서도 분명히 조정을 한 번씩은 주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뭐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FOMC에서 파월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강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빨리 오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연말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다음 주쯤에 이런 발언들이 나왔으면은 충분히 연말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로 더 크게 좀 상승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도 그렇고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충격을 받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잘 대응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내년까지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좀 확정시 되면서 내년에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시장도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혹시나 이제 고점에서 또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흐름들 저희 맥스 대표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하단에 QR코드 보이 시죠.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자로도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내용은 맥스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참여 링크 보내 드릴게요. 지금 바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이번 주에 어떤 이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이 선물로 저에게 주신 이제 천리안 지표, 천리안 검색기로 이런 것들도 함께 검색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알려주실까요? 네,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떤 주식의 종목들이 저점에 뭐 있다, 그런 위치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지금 시장에 좀 소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에 굉장히 많은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 이번 주에는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지금 또 새로운 이제 테마가 생겼죠. CXL이라는 이런 뭐 테마가 지금 새로 생기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은 결국에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순환이 계속 돌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거의 반도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반도체 장비 관련주라든지 뭐 소재 부품 관련주들 아니면은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이제 그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자 이러한 구간들에서 지금은 점점 뭐 스마트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HBM이라든지 지금 이제 CXL 이런 부분들까지도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같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형성이 되는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테마들에서 우리가 지금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종목을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하시고, 자 이번 주에 좀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배우 이정재가 어느 정도 이제 유상증자를 찬재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폭등을 하는 그런 사태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자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는 테마라고 보긴 그렇죠. 테마라고 보긴 그런데 워낙에 지금 시장에 주도를 하는 그런 테마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테마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우리가 2차 전지를 조금 보셔야 된다. 전일 같은 경우에 테슬라와 루시드 굉장히 미국 전기차 업체들의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감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실질적으로 뭐 오늘만 조금 그렇게 크게 강세를 보여줬다 하더라도, 자 저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뭐 저점을 우리가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들,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 물론 뭐 에코프로나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고점에서 사서 아직도 물려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죠? 자, 물려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들로 다시 한번 만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2차 전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 쫓아가다가 보면은 그렇게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저점에서 우리가 어떤 차트들의 저점에서 우리가 포착을 해서 종목들을 길게 끌고 가면서 2차 전지 올해 굉장히 강했죠. 굉장히 강했는데 내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도망갈 게 아니고 그런 관련주들을 지금부터 조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관련주도 이제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와이드 플래닛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실질적으로 상한가를 한번 달성하고 난 뒤에 점상, 그리고 또 점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못 삽니다. 맞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알아도 못 사요. 알아도 못 사는데, 자,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굉장히 고점에서 지금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고점에서 내려왔고, 제 차트에 분홍색 선 있죠. 요게 이제 천리안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런 부분들에서 반등이 나온다. 요 근처 가격대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구간들에서 우리가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만 조금 투자한다면은, 물론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한 이런 이유들은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지만은,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예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런 종목들 지금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관련주 해서 조금 더 살펴봐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조금 더 봐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관련주들을 봐드리고 싶은데, 이 펜트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펜트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의 차트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의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트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저점에서,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최근에 차트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한번 슈팅이 나온 뒤에, 자, 추가적으로 거래량 없이 마른 조정이, 거래량이 마른 그런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받고 난 뒤에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지고, 이 구간들, 자, 여기서 저점이 나왔었죠, 한번. 여기서 저점을 한번 형성을 한 뒤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다시 여기서 저점을 형성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강의에 보시면은 지지와 저항 강의를 할 때 이런 걸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자, 과거에 저점 형성했던 부분 안 깨지면 이런 자리가 저점이라고, 그리고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은 이렇게 W자 패턴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오늘도 강의를 좀 준비했지만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조금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10시에 고라이 방송까지 교육까지 좀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펜트론도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저점 부근에서 위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찍고 변곡을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강세 테마 탑3와 또 펜트론까지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자, 테마 중에서는 뭐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반도체 관련주 또는 2차 전지 관련 모든 종목들이 상승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내에서도 이제 순환을 하기도 하고 나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또 짚어주시고 천리안 지표를 한번 활용하면서 저점 공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부분 맥스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기법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천리안 지표, 천리안 검색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대표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하기엔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강의로 오늘 한번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다 끝까지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떤 선물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강의도 좀 듣지만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런 강의를 들어도 좀 써먹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배웠는데 내가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자, 오늘 방송 시청하시고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접종 판독기 천리안 지표 아까 제가 차트에 제 차트에 분홍색 선이 있는 거 보이셨죠? 그런 부분들 그런 지표 근처에 오면은 주가들이 좀 반등을 하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제 천리안 지표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 자, 이 지표만 있다고 이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시장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눈에 조금 이제 그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굉장히 저점에서 위치하고 있는 좋은 종목들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게끔 검색기도 같이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면서 자, 우리가 교육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실전 매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들 좀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 키셔서 저희 하단에 대주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 한 가지는 문자인데요.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내용은 맥스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보자들도 누구나 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천리안 지표라고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강의 들어보시면서 한번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 주식은 결국에는 우리가 싸게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좀 상승을 했을 때 비싸게 우리가 매도를 해야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싸게 샀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저점에서 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과거 뭐 차트를 지금 막 지나가서 보시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 뭐 7만 얼마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우리 코로나 시즌 뒤에 저렇게 많이 폭락을 했을 때 한 4만 원대, 5만 원대 저 근처에서 매수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들이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천리안 지표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이 HTS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설정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하락하고 있던 종목들을 저점을 좀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지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인 어떤 악재나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오늘처럼 뭐 대주주 양도세 물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회가 되면서 이유 없이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저점에서 잘 매수해서 끌고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들을 좀 챙기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아까 차트에서도 뭐 분홍색 선 하나 보셨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요게 닿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색기에서도 여기 닿는다고 해서 신호가 안 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돌파를 할 때 어떤 신호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도 챙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대형주하고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가 무겁죠. 시총도 크고 주가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하루의 등락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자 중소형주들과는 조금 달라요. 뭐 이렇게 상한가도 가고 막 이런 종목들이랑 굉장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크게 좀 수익을 내려면은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 뭐 2년 3년 가지고 계시면서도 20% 30%밖에 수익이 안 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우리가 뭐 한 90년대 이렇게 매수를 해놨다면은 굉장히 큰 수익률이 나고 있겠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그만큼 길게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길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빠른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중소형주들과 대형주들에는 좀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 퍼센테이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자 우리가 사는 거는 잘 사요. 사는 거는 어떤 종목이든 잘 사는데 결국에는 이 파는 거 매도 타점이 조금 개인 투자자들은 결여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지표 이 지표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가 조금 고점인지도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표를 조금 통해서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내가 분할 매도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자 1차 매도가는 얼마고 2차 매도가는 얼마고 난 언제쯤 다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맞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투자로 수익을 보는 사람은 아무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그런 지표들 같이 설정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같이 발굴을 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지지나 저항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맞죠?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아실 건데 결국 지지라는 부분들은 아까 제가 수익 그 부분에서 그리고 관심주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일정 구간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매수 세력이 매수 세력보다 우세하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들은 반등이 시작이 되더라. 상승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당연히 매수를 해야겠죠.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시작되는 자리니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출발점 근처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은 더 크게 상승을 한다면 그런 수익률도 다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저항은 그러면 이제 반대겠죠. 저항은 반대인데 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어느 일정 구간들에서 이렇게 더 이상 돌파를 하지 못하고 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보다 이제 우수하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서부터는 하락이 시작되더라. 그러면은 자 이런 자리 근처에서 강한 힘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겠죠. 우리가 이런 종목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대부분 다 물려 계세요. 대부분 다 물려 계시는데 자 욕심 조금만 버리시면은 여러분들도 안정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세입니다. 요것만 아시면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활용을 하시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추세라는 게 결국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정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는 결국 시장이나 아니면은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락 추세면은 당연히 우하향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자 상승 추세다 하면은 우상향으로 좀 주가가 움직여 주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제가 이 플리토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설명을 많이 드렸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방송을 할 때 말씀드린 포인트가 여기였단 말이죠. 여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구간들에서 상승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추세가 생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저점 이게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하는 순간부터 해서 어느 정도 고점 이런 형성이 되고, 자 저점과 고점이 번갈아 가면서 자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 이제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종목 제가 아마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추세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실질적으로 이번 주 어때요? 월요일 날 상승하고 화요일 날 갭상승 출발하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수익이 10% 넘게 나는 그런 종목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판단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저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저점 자리에서 충분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챙겨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시면은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 내가 이만큼 좀 쌀 때 매수를 할 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죠? 이렇게 어떤 종목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내가 저 자리에서 샀더라면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었을 텐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움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종목들이 이러한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뜨는 게 금세키죠. 예. 이런 종목들 뜰게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눈앞에도 실질적으로 뜰 수 있게끔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지표 설정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금세키 정도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누구나 여러분들이 수익이 가능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보자분들도 이제 쉽게 천리안 지표가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모든 분들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다들 받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여 방법 바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키셔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참여 완료고요. 또 한 가지는 아래 나가고 있는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맥스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참여 완료 되겠습니다. 자, 저희 맥스 대표님과 지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시장의 맥을 짚는 분이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자, 시장의 흐름을 넓게 파악을 하다 보면 우리 손실률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끝까지 저희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천리안 검색기와 지표를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제 지나간 지표보다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도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가능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대표님. 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2차 전지가 강했는데도 저는 다음 주에도 2차 전지가 좀 강세라고 봐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전부 다 저점에 또 형성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실질적으로 뭐 대형주들 위주 말고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소폭 하락하는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받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슈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지금 시장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되면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로 저는 이제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아까 반도체 관련주 펜트론도 말씀드렸죠. 그 종목들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통신입니다. 통신. 통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우리가 지금 막 미래산업들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방위산업 이런 부분들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쓰이는 게 이 통신이라는 겁니다. 통신. 결국에 우리가 뭐 소통이 돼야지 어떻게 신호를 주고 받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통신 관련주들도 뭐 자율주행이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슈가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테마들의 상승과 함께 엮여서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통신 관련주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다 바닥이에요, 거의 다 바닥인데 자 그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에서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 지금 포트에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관심주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관심주를 준비를 했는데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이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죠.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11,200원 정도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권에서 마무리를 좀 지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부분도 제가 차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 우리가 상승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로 인해서 그리고 검색기로 통해서 이럴 때 신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점에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신호들이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아까 GD와 저항 또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 다시 이만큼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이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은 저점 이런 지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더 이상 주가가 안 빠지네 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자, 조금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출발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또 굉장히 단기간 안에 이런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최근에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 짧은 구간입니다. 짧은 구간인데 자 이런 구간들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자 돌파를 하고 다시 좀 지지부진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지부진한데 자 일정 주가는 절대 깨트리지 않는 모습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이 이 주가에서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그런 이제 마지노선이란 말이에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저점에서 지금 최근에 윗골이 달린 긴 양봉이 한번 나왔었죠. 저점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린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누군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고 자, 그 뒤에도 한 번 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끝났죠.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2차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슈가 동반이 되어 줄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2차전지 관련주들 과거에 올해 우리가 2월달, 3월달 그리고 5월달 정도까지도 2차전지가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못하셔서 그런 수익들을 못 챙겨가셨다 하면은 자, 이 종목 지금 굉장히 저점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노메트리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여러모로 천원리한 검색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다음 주 강세 테마도 예상도 해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천리한 검색기 받아서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맥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맥스라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이 풍국주정 24%의 수익률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의 공략주 공개하셔야겠죠.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의 공략주는 통신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다음 주에 조금 이제 예상이 된다. 좀 강세가 보여질 것이다라고 지금 좀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테마 중에 하나. 한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통신 관련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항공 그리고 AI, 인공지능 그리고 방위산업까지 그리고 뭐 UAM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우리 산업 전방위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통신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에 조금 이슈가 있던 그리고 우주항공에서 이슈가 좀 발생이 되던 어떤 산업에서 이렇게 이슈가 발생이 되더라도 충분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죠. 정부가 주도하는 이제 도심 항공교통 UAM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신 장비의 이 산업에 점점 이제 확대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련주를 보신다면은 통신 관련주들이 거의 다 바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인프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을 때 크게 상승을 했다가 거의 다 뱉어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죠. 일단 제가 이제 차트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최근에 보시면은 이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점부터 내려왔어요. 고점부터 내려왔는데 자, 최근에 움직임이 어때요, 여러분들? 최근에 움직임이 이 바닥 구간에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자,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가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라든지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그 이슈 끝나니까 지금 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 자, 이 부근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 어느 정도 일정 구간 깨트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점에서 이런 구간들이 계속 연출이 된다면은 조금 힘을 모아가는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가 좀 만들어지고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자, 그 위치에서 지금 다시 움직임을 좀 만들어주고 있죠.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부터 지금 떨어지면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5G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고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구간이 이 통신 관련 장비주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통신 관련주들,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우리가 주식에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을 보신다면은 기대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산업에 대한 그리고 이 주가가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조금 사용이 될 거다, 매출이 좀 상승을 할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 그런 기대감들이 일정구가 무너진 게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적인 측면도 지금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충분히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통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불황을 겪었습니다. 불황을 겪었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잘 버텨온 이 종목, 지금 우리가 지금쯤 여러분들이 이 저점에서 좀 준비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미 종목을 공개를 해버렸는데, 자,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고, 여러분들 월요일날 시초가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월요일날 시초가로 들어가시면 되고, 제가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 관련 주 중에서 에이스테크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고점에서 내려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로 추천을 주셨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각 3,000원, 1,5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잖아요, 대표님. 어떤 이야기 좀 나눠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강의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지나 저항 그리고 추세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 말만 듣고 어떤 종목들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다라고 하시면은 그 종목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맞죠? 2,400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하락을 할 종목, 그런 것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개인 투자자들의 현실입니다. 맞죠? 현실인데, 제가 오늘 아까 강의해 드렸죠. 여러분들 저점 충분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고, 자, 그러한 부분들에서 아까 차트 보는 법,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 구별하는 법,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텍스트로 막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해드리면 이해는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실전 매매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도와드리면서 뭐 오늘 시간 여러분들 뭐 불금에 어차피 지금 약속이 없으셔서 TV 방송 시청하시고 이렇게 입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또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충분히 큰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드려야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교육에서 좀 많이 관련주들 좀 차트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뭐 어떤 종목도 이 부분이 왜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점을 판독을 할 수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그 종목도 우리가 저점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지금 물을 탈 것인지 말 것인지가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천리안 지표 그리고 천리안 검색기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지표 설정 방법들 배워가시고 내가 과연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이 지금 어디 정도 위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육을 들으셨으면은 그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실전 우리가 일반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추가적인 수익을 또 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추가적인 수익 낼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교육을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이제 모든 종목을 우리가 하나하나 또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리안 검색기, 자, 어떤 종목들이 저점을 다지고 있는지 또 어떤 테마들을 좀 공략해보면 좋을지 받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들어오시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셔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바로 스캔해 주시면 링크 뜹니다. 들어와서 받아주시거나 또는 샵 3772 맥스라고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그 링크 클릭만 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저점 판독기인 천리안 검색기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 또 10시에 라이브 방송 맥스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한 주에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희 맥스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주신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저희 이제 또 어느덧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정말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